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찾아뵌 곳이 그 서울의 남산 아파트인데 보니까 뒤에 산도 이렇게 있으시고 참 좋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아버님부터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름은 송동원이고요. 네네. 나이는 89세고요. 장삼남이고요. 올해 80이에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뵙기로는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이시진 않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젊게 보이세요.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계시는 동안도 편하셨고 지금도 편하신 것 같은데 뵙기 좋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캐나다에는 얼마나 사셨는지 어디에 사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캐나다 주정부에서 네. 초청으로 네네. 초청으로 왔어요. 초청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네. 그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네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캐나다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초청장을 이제 받게 됐죠. 그럼 캐나다에 가실 때 우리 아버님은 연세가 몇 살 정도가 되셨을까요? 50대 중반이고 초반이지 34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캐나다에 사신 지는 34년 정도 되신 거고 우리 아들이 18살 고3 때 네. 예, 갖고 딸은 고1 때 우리가 갔거든요. 네. 캐나다에 혹시 어떤 가족분들이나 연고가 있으셨나요? 전혀 없었죠. 전혀 없으셨어요. 자녀분들이 아드님하고 따님 한참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 성인이 바로 되기 전에 가신 건데 혹시 적응을 캐나다에 가서 자제분들이 아드님하고 따님이 적응을 좀 잘 하시던가요? 네, 우리보다도 더 잘하죠. 네, 잘 하셨어요. 네. 아드님도 잘 하시고, 네. 따님도 잘 하시고. 네. 그러면 지금 아드님하고 따님은 캐나다에 살고 계시나요? 아니요, 한국에. 한국에 계세요? 아들은 한국에 살고, 네. 딸은 미국에 살고. 아, 따님은 네. 미국에 사시고, 이제 네. 지금은 결혼하셔서 다 이제 손주분들도 그렇죠. 계시죠. 네. 손주들도 있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사시게 된 어떤 계기랄까 아니면 생각이 드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들이 직장 관계로 한국에 와서 생활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 나오는 게 아무래도 더 낫겠다 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아드님도 같이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 한국에 같이. 아들은 먼저 나오시고 네, 직장 생활을 하고 네. 있었고 네네네. 계절적으로는 다시 오신 거는 4계절 중에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여름이에요. 여름. 네. 한참 서울 때 하셨겠네요. 네. 캐나다는 그래도 날씨가 좀 시원하고 파는 게 좀 덜한데 장마철에 좀 끄끄할 때 오시게 됐었네요. 처음 시작하실 때 그렇죠? 괜찮으셨습니까, 아버님은? 뭐 그런 느낌은 뭐 없으셨어요? 안 느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캐나다에서 이렇게 살다가 넓은 땅, 자연 속이나 넓은 땅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서 살아보시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장점하고 단점을 여쭤볼 텐데 한국에 와서 30년을 넘게 살아온 공백 기간이 있으셨는데 한국에서 살아오시니까 처음에 가장 무엇이 좋으시던가요? 우리 어머님부터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음이 편하고 한국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모든 면에 한국에 우리 주변에서 그러는데 한국에 폭 빠졌다 그래요. 저한테. 근데 그 빠지는 그 이유가 친구분들이나 이런 그 말이 잘 통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어떤 게 가장 푹 빠진다고 느끼셨나요? 근데 한국이 무조건 좋아요. 그냥 좋으세요? 모든 면에 둘이 다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버님도 네. 한국이 그저 좋으시던가요? 여름에 오셔서? 좋죠. 뭐 왜 그러냐면은 뭐 기후도 그렇게 차이는 없으시던가요? 네. 여름에는 좀 덥지만은 네. 내가 더위를 좀 네. 많이 타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또 적응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선풍기도 있고 뭐 서풍기는 뭐. 캐나다도 있는데 네. 아니 거기도 있지만은 거기는 네. 좀 선선하니까 네. 네. 우리 아버님 연세 친구분들이 많은 내려놓음이라는 거 경제적으로나 가정살림이나 또 인생에 있어서나 이제 많은 내려놓음이라는 게 있으실 연세이신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친구분들은 이렇게 만나는 일들이 자주 있으시게 되나요 혹시? 저 동창회 네네. 대학 동창회도 있지만 고등학교 동창회 네네. 매달 토요일 끝 토요일에 어린이 대공원 거기서 모임을 가지세요? 네, 네. 거기서 네. 모임을 가져서 네.
싸우지는 않으시고요. 싸우지는 없죠. 거기 가서 싸운 일은 없지. 서로 네. 동창인데. 네. 우리 어머님은 한국에 오셔서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예전에 오랫동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렇게 만나셨던 분들 지금도 모임을 가지시게 되나요? 아니. 아, 그렇진 않으시고. 그럼 종교 활동 새로 이제 사귄 친구들이 많고 네네. 저는 또 기독교. 아, 기독교. 네. 교회로 이렇게 네네. 친구분들을 네네. 봉사도 이렇게 하시고 사람들도 네네. 만나시면서 어떤 분들은 저의 그 뉴욕키다 쌤의 채널을 보시다 보면 한 30년 넘게 살다 보면 제 2의 고향이 내가 산 곳이 되더라. 그래서 사실 살다가 보면 한국에 와서 답답함이 더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캐나다에서 30년 넘게 사시는 동안에 캐나다 영어도 쓰시고 한국말도 쓰시고 이제 집안에서 같은 식구들이 있을 때는 한국말 쓰셨을 거고 한국에 나오니까는 캐나다 영어를 쓰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거는 어떠신가요? 좋으시던가요? 좋죠. 좋아요. 네. 교통 문제는 어떠시던가요? 교통문제 여기는 너무 좋죠. 캐나다에 사실 때는 네. 운전하고 다니셨죠? 네. 한국에 나오시면 운전 안 하셔도 되죠. 노안도 오셨는데 뭐 밤운전도 힘든데 그쵸? 네. 네. 뭐 지하철도 이렇게 다니고 마을버스도 있고 하니까 주택 부분인데 지금 사시는 곳이 제가 오늘 뵈면서 남산 밑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고층 아파트나 뭐 지하주차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독 사시던 곳이 단독이시던가요? 아니면 타운하우스나 아파트이셨어요? 콘도미니엄. 아, 콘도미니엄.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시겠네요. 그때 사셨던 환경이나 지금의 아파트나. 한국에서 사시면서 답답하다라고 공간이 그런 거는 없으시나요, 혹시?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없죠. 전혀 없으세요? 조금 좀 높잖아요, 올라오실 때. 네네네. 그거가 조금 불편한 거 있지. 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황사 진짜 공기 안 좋아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시면서 건강을 생각하시거나 이럴 때 공기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은 혹시 없어요? 그런 건 못 네. 느껴요. 못 느끼셨어요?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조금 밖에 나간 걸 자제해야지. 네. 심을 때는.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네. 친구분들하고의 갭은 혹시 없으세요? 한국을 가끔 왔다 갔다는 하셨긴 하셨을 테지만 단기잖아요. 30년 동안 사시면서 떨어져 있었던 지인들이나 지금 여기서 만나시는 친구분들이나 여기 한국에서 만나시는 분들하고 대화법이 한국 사람들 생각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아 이거 좀 스트레스 받더라 이런 거는 느껴보신 적이 없으시던가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다 싶었는데 네. 뭐 그렇게 불편한 것보다도 사실 외국 생활을 하면은 실제 여기 와서 이제 살아보니까 그런 불편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활하시면서 우리 어머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년 정도 되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높아서 살기가 힘들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캐나다에서 사실 때하고 지금 한국에서 사시면서 물가 차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혹시 없으신가요? 아, 전혀 없어요. 없으세요? 네. 저렇게 쓰면 되니까. 네, 전략해서. 싼 거 먹으면 네. 되고. 뭐. 제가 신뢰가 되는 질문일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좀 여쭤보겠는데 혹시 캐나다에서 생활하셨던 기간 동안에 모아두셨던 돈으로 지금 한국 생활을 하시는지 아니면 연금 같은 거를 부으신 게 있어서 생활을 하시는지 아니면 자제분들이 주시는 경제 개념의 어떤 도움이랄까 어떤 자제분들의 협조가 있어서 사시는 게 되실지 경제적인 부분은 혹시 해결이 되시고 계신가요? 근데 여기 한국 와서 또 자기가 또 잡도 잡을 수 있고 아 잡도 지금 어머님이 그럼 일하고 계시나요? 네. 아 일하고 계세요? 네. 한국에 여기민 오셨을 때가 70대 후반이신데 이 일을 구하시는데 쉽게 구해지시던가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주인분들한테 소개받으셨어요 혹시? 네. 아. 지인들의 소개받고 네. 요양보호사 등록증도 땄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네. 그 일도 하고 네. 내가 또 복지관에서 소개한 일도 하면서 네네.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 없어요. 아, 그러면 몸으로도 이렇게 움직이시는 데는 불편이 없으시니까 네. 하실 수 있는 네. 거네요. 아, 굉장히 부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하셔서 따신 것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취업하기가 어렵다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70대 후반에 다시 한국에서 적응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취업도 하신다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그렇죠? 일을 하신다라는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즐거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유 대단하신데요. 우리 아버님은 그 지금 사시면서 따로 이렇게 일을 하시진 않으시고 운동하시고 주변 분들 이렇게 친구분들 만나시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거죠? 뭐 특별한
일을 한 거는 없고 네. 오실 거 싶은 분은 네. 사전에 네. 좀 대비를 해가지고 올 것 와야지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네. 네. 그 경제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오셨을 때에 뭐 집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두 부부가 사시는데 한 달에 생활비가 전략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한 이 정도는 돈이 드는 것 같더라. 전기세에다가 삼시세끼 한 끼는 나가 먹더라도 한 끼는 먹어야 되는데 가서 장봐야 되고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가 보통 지역에 따라 좀 다르다. 시골에 사시는 사람분들하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좀 틀리지만 부부가 살 때 평균 150이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300 가지고도 모자르더라. 물론 이제 씀씀이가 다르긴 한데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아버님이 대답하시겠어요?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한 달에 우리 부부는 집에 나가는 돈 빼고는 한 달에 어느 정도 용돈 뭐 지하철 교통요금에서부터 먹는 거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시는데 어느 정도 드시던가요? 그거는 제가 얘기해요. 네네네 그러세요. 네. 근데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근데 특별한 그 어려움 없이 좀 만족하면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금전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대략. 그거는 제가 가계부를 안 쓰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30년 넘게 캐나다에 사셨다가 한국에 와서 4년을 살고 계시는데 한국에 나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언니 괜찮아? 권할만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언니 거기 간 거 후회 안 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어머님께서 느끼시기에 내 주변에서 한국에 와서 살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니 괜찮아? 라고 물어보시면 권할만 하신지 네 저는 적극 권하지요. 오고 싶은 분은 네. 한국을 일단 한번 와서 네.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네.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 네. 또 여기 이민하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내가 가능한지 네. 거기서 체크를 해보고 그런 결단을 내려야죠. 복수국적,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국적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거소증이라 그래서 F4 비자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셔서 그걸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 말씀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임시적으로 살아봐라. 사전에 네. 그런 체크를 해보고 네. 결단을 하는 게 좋다 이제. 네. 우리 어머님은 무조건 오케이. 네. 저는 무조건 좋아해요. 네. 우리 아빠도 무조건 좋아해요. 그러고 온 게 안전하다 그지. 네. 캐나다의 의료시설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병원을 좀 자주 가실 연세가 사실 되셨잖아요. 병원을 이용하다 보면 한국의 병원이 좋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의 병원을 네. 이용해 보시니까 한국의 병원이 캐나다보다는 이런 점이 좋더라. 예를 들면 깨끗하다, 빠르다, 아니면 의사하고 한국말이 통해서 좋더라.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병원 이용을 하시면서 한국의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캐나다가 좋으시던가요? 한국이 좋으시던가요? 물론 한국이 좋죠. 한국이 확실하죠. 다양하고 네. 확실한데 캐나다에는 보조금이 있고 네네. 좀 저렴하지만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한국은 못해요. 병원 고급 병원에 가기가 힘들어. 큰 병이 들었을 때 돈이 많이 드니까. 아, 우리 어머님은 한국 병원을 이용하시면서 캐나다의 병원을 갈 때보다 무엇이 좋더라? 우리는 캐나다에서도 그랬고 한국에 와서도 그랬고 병원을 자주 갈 일이 없어요. 아, 잘 안 가셨어요? 네. 건강하시고. 혈압약 타러 가는 거 외에는 네네. 특별히 갈 일이 없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 1년에, 2년에 한 번씩 그 정기 검진이 있는데 캐나다는 그런 게 없거든요. 네네네. 그런지 한국 오니까 그런 거 하나는 좀 작점이고 근데 특별한 뭐 차이점은 별로 많지 않는 거 같아요. 어느 도 차이점이 네. 없어. 여기가 더 나았지. 여기가 좋죠. 우리가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거든. 네네네. 뭐 그 다양하고 확실하죠. 네네. 네. 앞으로 우리 두 분의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앞으로 계획이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정도로 건강하게 이 상태대로만 활동하면서 만족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뵈면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서 대인관계나 지금 삶이 굉장히 편안하게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신다고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면서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뭐 하시고 네. 싶으신 말씀? 한국에 돌아오시고 싶으신 분은 네. 뭐 그렇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현지 답사를 해보고 친지들한테 인포메이션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네.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시면서 충분히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에 우리 또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마음에 닿으면서 용기를 내실 만한 그런 결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